딱 드르크는 색깔고. 산이 좋나 바다가 좋나? 나는 강이 좋다. 맛있는 거 먹고 싶어. 시원하고 고기와 같이 먹고 싶어. 마음 같아서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, 근데 또 시원한 것도 먹고 싶고,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막국수가 와가지고 수육을 먹든지. 근데 배가 지금 고파. 어디 가서 좀 먹어야 되겠는데. 뭐 먹지? 어디 가서 먹을까요? 자, 일단 뭐 먹을지 다음 화면에서. 여기 옛날에 진짜 쫓겨난 허름한 집이었는데. 막 비빔. 네. 식초 넣어야지, 식초. 계자. 이만큼. 이거 가위로 굳이 안 잘라도 되겠다. 짠. 물부터 먹을까? 비빔부터 먹을래? 물 먹고 비빔. 맛이 가네. 땡큐. 자, 편하게 한번 먹어봅시다.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여기는 수육이 맛있지.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것도 올리고, 짠! 뻔하네. 비빔 좀 먹어볼까? 비빔이 원래 이렇게 맵삭했나? 살짝 매콤하네. 근데 여기 오면은 그냥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 고민하고 똑같다. 여기는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 점심시간 오면은 밖에 줄이 이만큼 있어. 기본 3, 40분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. 특히 주말에는 사진 야구장 바로 옆이거든요. 내 머리 묶으니까 이상하나? 이상하게 이 색깔이 할매 옷같이 보여요. 거기다 머리까지 묶으니까 할매 같네. 담을 수 있어. 담을 수 있지. 근데 내 이걸로 배 안 찬다. 나가서 뭐 땅은 먹을 수 싶다.
우리가 한 지금 3시 반에 왔거든요. 그 시간에 오면은 줄 안 서고 이렇게 한산하게 먹을 수 있는데 식사 시간이나 특히 주말에는 많이 기다려야 돼요. 여기가 워낙에 유명한 곳이거든. 사직도. 아까 저기 몸으로 갖고 할 때는 배가 억수로 고파갖고 먹는 것도 막 그랬는데 뭐 먹을지 헤매다가 먹고 싶은 게 다 꺼졌다 배가. 그래도 먹으니까 들어가네. 예쁘나? 예쁘나? 오늘도 잘 먹었고 뭐 다른 거 디저트 좀 먹으러 갈까? 나 배부르다. 랜디스 도너님 뭐 봤나? 강할리에 먹어봤지. 먹을래? 별로? 배불러서 안 먹는데. 금방 막국수 먹고 왔는데도 당이 확 땡기네. 내가 그래서 나 그만 치고 이거 먹자. 재밌어. 그래야지 큰 거 살려 했는데 큰 게 없었어요. 맛있지?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. 먹어봐. 부드럽지? 오랜만에 먹지? 랜디스는 빵 식감이 틀려. 맞지? 랜디스 도넛이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 가성비도 좋은 거 아니다? 좋지. 옥수수 싸지. 봐봐. 좋다. 줄까? 너무 많다. 크다. 잘라도 금이 먹자. 그것도 맛있대. 잡히나? 나는 약을 먹어보고 싶었다. 매장에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들고 나와서 이렇게 바다 보면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. 파도가 바다 앞에 보이는데 저 파도 한번 보여주세요. 우리 신랑 저기 파도 찍으러 갔습니다. 요새 열일합니다. 저기서 찍는 파도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실 거예요. 저는 이렇게 도넛 사진 찍고. 훨씬 예쁘다. 잘 담았나? 야, 내 먹어보고. 달리. 당이 확 땡기네. 스트로베리 잼. 나 드리크를 섞었고.
드럽게 해갖고 하면 안 돼. 안 줘. 잼 한번 잼 한번. 어? 잼, 잼. 잼! 응. 쪼개줄게. 빵 먹기 싫어서 그런다, 이가. 배불러서. 잼, 잼. 아유, 들렀구려. 딸기잼 맛이네. 그. 오, 야. 그림 좋나?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? 맛있네. 나오기 잘했지? 힐링은 된다. 재밌나? 촬영하는 게. 산이 좋나 바다가 좋나? 나는 강이 좋다. 스타일 알겠죠? 산이 좋나 바다가 좋나 하는데 나는 강이 좋다. 그래 강을 좋아할 수 있어. 근데 이 분위기에서 지금 강 얘기를 해야 되냐고. 아, 이제 배에 뭐 좀 들어간 것 같다.